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보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정과 오르가즘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기능 하면은 정력 이런 거하고 성기능 정력 이런 뭔가 모호한 개념으로 뭉뚱그려진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발기도 들어가 있고 사정도 들어가 있고 오르가즘도 들어가 있고 막 정액량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성기능은 독립된 기능들의 집합체예요. 발기, 사정, 오르가즘, 성욕, 정액량 이런 것들은 다 별개예요. 가령 전립선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을 잘라내버렸거든요. 근데 전립선이 사정을 정액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사출하는 장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립선이 없어졌으니까 이 환자들은 발기도 되고 오르가즘도 느낄 수 있는데 사정은 안 돼요. 크게 나눠보자면은 발기가 되는 것은 혈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성기능들 있잖아요. 아까 사정, 오르가즘, 뭐 성욕, 정액량 이런 것들은 남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충분하게 잘 나오고 또 그 남성 호르몬에 내 몸이 잘 반응을 해주면은 사정을 한다던가 오르가즘을 느낀다던가 정액량이라던가 이런 거에 문제가 적게 돼요. 그러나 남성 호르몬을 아무리 충분히 공급해주고 많이 들어간다고 한들 혈관 기능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말 그대로 100날 맞아도 아무리 용량을 세게 맞아도 발기력은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기에도 물론 남성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양이 극히 적어요.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는 한 경우밖에 없어요. 뇌하수체 종양, 유선종이라고 해서 유선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뇌하수체 종양이 생겼을 때는 남성 호르몬을 거세 수치 이하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때는 발기가 잘 안 돼요.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발기부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으로 남성 호르몬 치료를 아무리 해도 발기부전은 좋아지지 않는다. 사정은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 극치감을 느끼면서 정액, 정자와 정액을 배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립선이란 장기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해져요. 전립선이란 장기가 있고 그 옆에 정낭이라는 장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고환이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고환에서 정자도 나오고 정낭에서 정액을 주로 만들어서 정자와 정액이 혼합이 돼서 사정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걸리면은 전립샘을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액의 뭐 냄새라던가 이런 것들은 음식에 그렇게 크게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해요. 이건 이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이 친구는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일본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항상 일본 여자친구는 이제 정액을 자기 입에 사정해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맛을 보면은 자기 남자친구가 피곤하다 아니다 혹은 어떤 음식을 먹었다를 뭐 다른 음식을 먹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다 그래요.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액이라는 건 생성되는 형태 자체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정액이 질내에 들어가서 산도가 높은 질내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알칼리성을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알칼리성을 띄려면은 되게 중요한 이제 그 인자가 뭐냐면은 여기서 영양소가 마그네슘이나 아니면은 구리, 망간 같은 그런 미량의 원소들이 중요해져요. 근데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냐? 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굴을 많이 먹으면은 뭐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마그네슘이나 이런 뭐 망간 이런 케타이온이 많이, 양이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가 전립선의 폐하 자체를 약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립선 건강이 아니고 그게 좋은 거는 정액의 성상을 좋게 해준다. 정자가 질내에 들어갔을 때 생존 확률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르가즘. 오르가즘은 감각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성적인 극치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 감각을 느끼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성감을 느끼는 신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에 있는 신경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신경이에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은 음경에는 이 신경이 이 피부에 일반적인 피부에 있는 것보다 거의 100배 이상 더 조밀하게 더 치밀하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성감을 느끼는 신경은 해면체 내부나 이런 깊은 음경에 깊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배부라고 해서 등배자를 씁니다. 우리 등쪽이란 얘기예요. 음경의 등쪽 부분을 지나가는 신경들이 있어요. 그 신경이 음경의 감각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성감을 느끼는 신경이 우리 일반적인 피부를 만졌을 때 느끼는 신경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전립선암 수술을 하거나 방광암 수술을 하거나 뭐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이 피부를 지나가는 신경은 사실 손상을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이 없어도 방광이 없어도 이 환자들이 똑같이 성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르가즘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배부신경을 다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굉장히 잘 보호되어 있어요. 진화적으로 보면은 그래야지만 오르가즘을 느끼고 사정을 해서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았을 거기 때문에 음경이나 이 밑에 쪽 그 생식기관 장기들은 굉장히 잘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을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음경의 구조, 그리고 사정, 오르가즘, 뭐 발기 같은 남성 성기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책의 다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